광주 원주고속도로의 서원주 IC 미개통 문제가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서원주 IC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대신 서원주 IC 통행요금을 일부 달라는 협약안을 새로 제시했는데요.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 측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개통한 광주 원주고속도로가 계획대로 기존 영동고속도로 통행량을 분산시키면서 이용자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단 하나 아쉬운 건 원주 서부권 관문인 서원주 IC가 운영비 문제로 폐쇄돼 있다는 겁니다. 서원주 IC 폐쇄에 대해 이용자는 물론 원주 시민들의 반발이 고조되자 원주시가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에 새로운 협약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원주 IC 운영비는 부담하되 서원주 IC 때문에 광주 원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에 서원주 IC 통행요금은 본선 운영비 등을 뺀 뒤 원주시가 갖겠다는 겁니다. 주 내용은 서원주 IC로 인해서 늘어난 교통량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요금은 원주시로 귀속하고 본선 관리 운영비는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에 8억 원씩 30년간 240억 원의 서원주 IC 운영비를 요구하는 제2영동고속도로 측은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말합니다. 운영비라는 게 사실은 본선을 통과 유지관리하고 그 운영하는 그런 위에 돈이지 뭐 IC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IC를 운영하는데 그런 돈은 아니거든요. 운영을 하시되 그러면은 본선의 사용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원주시는 오는 21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서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의회에 이어 원주시 번영에도 성명서를 내고 서원주 IC 즉각 개통과 불합리한 계약의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원주시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서원주 IC 개통 지연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김영기입니다.